안녕하세요. 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라고 합니다. 네, 전 앞으로 중국어를 주제로 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중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서 5년차 관광통역 안내사입니다. 뭔지 아시나요? 관광통역 안내사, 가이드야 가이드. 맨날 명동하고 동대문에서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 그게 저예요. 저 나야 나, 나야 나. 즉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 등 중국어를 주로 쓰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중국어 이외에 그 나라의 성향, 성격, 문화, 예술, 뭐 각종 방면으로 이제 많이 배우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할 내용은 바로 생활 중국어입니다. 네, 생활 중국어. 뭐가 생활 중국어죠? 말 그 자체로 우리 평상시에 쓰는 중국어예요. 우리가 맨날 책에서만 나오는 중국어, 그것만 중국어인가요? 생활,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 쓰는 게 중국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중국어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어를 배울 때 뭐가 가장 어렵다 생각하세요? 성조? 시, 什么? 好? 我也好? 谢谢? 我爱你? 아니면 한자? 뭐, 시, 뭐, 好? 뭐 이런 한자? 네. 다 어려워요. 쉬운 게 어딨어,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어는 맨날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하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전 지루하던데. 제 주변 애들도 지루하다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재밌어. 처음에는 할만해. 쉬우니까. 근데 점점 하면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아직 못 느끼신 분도 있어요. 근데 하면서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나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맨날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가 아니라 말로 하는 중국어, 생활 중국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말을 내뱉을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자, 우리가 평상시 중국어를 하나도 안 배웠다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중국어 몇 개를 알아요, 단어를. 예를 들어서 니하오, 谢谢, 再见, 뭐, 我爱你, 你吃饭了吗? 아, 욕같죠? 이 단어들을 우리가 배워서 알았나요? 아니면 TV나 영상 같은 데서 그냥 사람들이 뭐 장난이나 뭐 이제 평상시에 그냥 재미로 쓰는 걸 들으셨잖아요. 써서 알아요? 아니면 들으셔서 알아요. 들어서 알죠. 그리고 말해보니까 알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하자고요, 지금. 그걸 하자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생활 중국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아직은 제가 초보라서 봐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제 소개도 할 겸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어 자기소개가 정말 중요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누굴 만나도 자기소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해봅시다. 네, 제 소개도 할 겸 첫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 자, 니하오, 안녕하세요. 안녕, 니하오. 근데 이상하다. 원래 니하오가 삼성 아닌가? 왜 이거를 니하오 안 이러고 니하오 이러지? 이상하죠? 왜냐면 삼성과 삼성이 연이어서 올 때는 앞에 성조를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리고 그래서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된 성조가 몇 개가 있어요. 뒤에 나중에도 나올 건데 반삼성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니하오 이거 엄청 많이 쓰잖아요. 뭐 맨날 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절대로 니하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니하오의 높임말 뭐가 있죠? 닌하오 닌하오 네 이거는 니하오보다 높임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높임말이 다 따로 있잖아요. 뭐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밥 뭐 식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그게 거의 없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认识 알다 니 너 很 매우 高兴 高兴 기쁘다. 그래서 认识你 널 알게 돼서 很高兴 매우 기쁘다. 认识你很高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제 소개를 해볼게요. 我来 我来가 제가 내가 해보겠다. 介绍 소개를 이下 한번. 그러니까 내가 내 소개를 한번 해보겠다. 我来介绍一下 我来介绍一下 이 来가 来 이거 来가 엄청 많이 쓰여요. 지금은 我来 이게 뭐 내가 뭘 해보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我来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来가 이때 말고 정말 쓰이는 곳이 정말 많아요. 중국어를 하게 되면 중국에 가게 되면 뭐 라이 엄청 많이 써요. 나중에 느끼게 될 거예요. 라이는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제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민호다. 저 이민호 아니에요. 제 이름은 나는 쩌 불린다 부른다 리민호 我叫 리민호 나는 이민호다 我叫 리민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을 뒤에다 말하시면 돼요. 我叫 누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전 나이가 비밀이기 때문에 我今年 뭐 예를 들어서 서른 살이다. 그러면 我今年30岁 나는 今年 올해 30 30이라는 말이에요. 岁 살이다. 我今年30岁 네 그래서 30에다가 뭐 20살이면 20岁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자기소개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말하죠. 그죠? 저는 몇 살입니다. 저는 뭐 제 이름은 뭐고 저는 몇 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나이는 잘 말 안 하는 게 많아요. 왜? 왜냐면 우리나라는 한 살 차이, 두 살 차이만 나도 형이고 누나고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중국이 존중 안 해준다는 건 아닌데 누나, 몇 살 형 누나라고 뭐 무조건 누나 형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가 지금 뭐 제제 거거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이거를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안 써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쪽은 이름을 많이 부르거든요. 뭐 제가 20살이고 그쪽이 25살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 송혜교예요. 송혜교? 송회巧 그러면 그럼 뭐 송송 뭐 이런 식으로 巧巧 뭐 이런 식으로 귀엽게 불러요.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뒤에, 다음에. 무조건 나이를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저쪽에서 나이를 안 말해주면 궁금해. 왜 나이를 말 안 해주지? 나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쪽에서는 약간 의아할 수도 있어. 특히 여자. 남자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여자들이 나한테 나이를 왜 물어보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이게. 예. 네, 이게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이 물어봐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막 그냥 편하게 만나는 사이인데 무조건 나이 묻고 안 그러셔도 돼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오히려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좀 약간 아, 왜 물어보지? 이런 식?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쪽을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그쪽도 우리를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중국어를 배우면서 무조건 중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쪽의 문화와 생활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중국 가서도 실수도 안 하고 좀더 중국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我老家，내 고향은 是부산釜山해운대 하윈타이 해운대입니다. 是釜山海运台，是釜山海运台，부산 해운대입니다. 저 실제로 거기 부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산 사람 같으세요? 안 같죠? 저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알았어요. 내가 부산 사람이라는 거. 유치원까지 나왔대요. 근데 내가 부산 말을 못해. 저도 부산 사람 하고 싶은데, 여자들이 부산 말도 되게 좋아하던데, 저도 부산 말 진짜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약간 창피해요. 아무튼, 이거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부산 하윈타이. 명칭인데 되게 낯익지 않아요? 왜냐?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부산, 부산, 해운대, 하윈타이, 해운대. 비슷하죠? 명칭은, 그러니까 지역 명칭은 되게 비슷해요. 나라 이름, 지역 명칭 이런 거는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 하면 중고, 그리고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美国, 이런 식으로 비슷하죠? 쉬워요, 지역 이름은. 금방, 금방 할수 있어요. 현재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现在, 住在, 이정府. 现在, 住在, 이정府. 现在, 지금, 현재. 住, 살다, 在, 어디, 어디에. 이정府. 의정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我现在, 저는 지금, 住, 살다. 在一中府, 의정부에서. 서울이면 我现在住在首尔. 이런 식으로 어디 명칭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 가족은 4명입니다. 我家有4口人. 我家, 우리 집에 有, 있다. 四口人, 4명. 사, 四口. 구가 입구자가 명, 四口人, 네 명이 있다. 四口人, 有四口人,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口는 외우기가 쉬운 게, 이게 명이잖아요. 네 명. 그러면 명의 미음, 그 미음을 외우면 되세요. 자, 집에 몇 명이 있냐? 호구조사 나올 때도, 호구조사 나온다고 집에 호구가 있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호구가 그 구자도 입구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실생활에 쓰는 말 중에서 한자와 겹치는 게꽤 있어요. 네,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걸 말한 후에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빠바, 마마, 姐姐, 和我. 빠바, 아빠, 마마, 엄마. 姐姐, 누나, 和我, 그리고 나, 이렇게 있어요. 이게 빠바, 마마, 姐姐, 和我,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요. 왜냐면 和자를 마지막 단어에 전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뭐 과일 얘기할 때뭐 치킨, 아, 치킨이 아니라 치킨은, 죄송해요. 머릿속에 치킨밖에 없어가지고, 뭐 수박, 사과, 배, 그리고 딸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빠바, 마마, 제제, 和我. 되게 간단한데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我家有 빠바, 和妈妈, 和姐姐, 和我.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군인이십니다. 빠바,是 军人. 빠바,是 军人. 아버지, 빠바,是 뭐뭐시다. 军人, 군인이시다. 뭐 육군 장교면 뭐 陆军将军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爸爸是军人。 아버지는 군인이십니다. 네, 아버지가 육군 장교시거든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십니다. 妈妈是家庭主妇。 妈妈, 엄마는 是이다. 家庭, 가정주부, 주부이다. 가정주부, 발음 비슷하지 않나요? 家庭主妇, 가정주부, 家庭主妇. 이런 식으로 비슷하죠? 네, 하면서 점점 비슷한 단어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외우기가 정말 쉬워요. 네, 그래서 한국말도 비슷하게 하세요. 가정주부, 家庭主妇, 가정주부, 家庭主妇.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외우기가 쉬워. 누나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姐姐是 幼儿园 老师. 姐姐, 누나. 是이다, 뭐뭐시다. 유치원 교사. 幼儿园 老师. 유치원 교사. 교사가 老师. 姐姐是 幼儿园 老师. 누나는 유치원 교사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제 취미는 축구, 탁구, 수영 등 각종 운동입니다. 我的爱好是踢足球、打乒乓球、游泳等各种运动。 자, 보세요. 我的爱好, 내 취미.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원래 이거 好, 이게 好 이건데, 취미할 때는 하예요, 사성. 하, 爱好, 이거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딴 데서는 하오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써요, 사성으로. 그러니까 취미할 때는 항상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취미 자기소개 때 거의 항상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취미는 我的爱好 뭐뭐시다, 是 축구하다, 踢足球 탁구치다, 打乒乓球 수영하다, 游泳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죠. 왜 축구 앞에서는 T가 붙고 탁구 앞에서는 다가 붙었는데 왜 수영 앞에서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냐? 왜냐면 축구를 하다 할 때 하다는 T예요, T. 예. 네. 그게 동사고, 그리고 탁구를 치다, 탁구를 치다, 다. 다 핑팡 치우할 때 다가 동사예요. 다는 또 이럴 때도 쓸 수 있다. 사람 때리다, 다근. 네, 사람을 때리다,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용, 여기서 요가 동사예요. 동사라서 앞에 다른 동사를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용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해? 你在干什么呢? 뭐 그러면 나 수영하고 있어. 我在游泳.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请多多关照.请多多关照.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请多多关照. 谢谢大家，拜拜。